아까 했던 말. 자, 동성애 지지하는 건 반대시죠. 당연히 기독교, 반대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럼요. 박원순이 이 양반은 왜 지지하는 겁니까, 동성애를? 인기 얻으려고요. 아,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인기는 야, 그렇게 했으면은, 저기 비겁한 인기죠. 그치요, 예. 싫은데, 자기도 싫은데? 싫은데, 그냥 쇼쟁이, 옥탑방 나들이 뭐 이런 거 하듯이, 옥탑방에서 선풍기 틀고 쇼하고, 더우면 잡채 튀어나와서 밖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그래서, 그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야, 끝. 그래요?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와. 그래서 그래도 박원순 씨 그렇게 미워하지 마요.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요? 뭐가 좋아요? 혼자만 좋은 사람이지. 박원순 그 사람, 아니, 가서 좀, 우한 걸린 사람들 앉혀놓고 뽀뽀 좀 해주고 좀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좀 하지, 좀 제발. 왜 아, 안 해요? 눈물 좀 그런 거 흘려주고. 노란 입 그만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모님 생각하는 세월호란? 나는 세월호도 진짜 한심하지. 세월호는 어떤 사고예요? 세월호란? 세월호는 교통사고. 교통사고인데, 그런 교통사고는 이상한 사고. 얼마를 더 줘야 돼요? 얼마를? 나 궁금하네. 얼마를 더 줘야 되나? 한 100억씩 줄까, 그냥? 자, 이제 돈 줬는데도 모자르다 그러면 얼마를 더 줘야 돼? 그만해야 돼, 이제는. 제발. 그만해야 돼요. 그거 낭비예요. 나 할머니 돌아왔을 때나 3일만 슬퍼했는데, 나는. 뭐, 나, 그다음부터는 그립지만 내가 있잖아요. 맨날 슬퍼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할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별로 저기 할줄 알았더니 그래도 할머니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보고 싶지? 아니, 그게, 내 얘기는 그렇다고 매년마다 눈물 그거는 흘리냐고요. 질질 아니죠. 짜지 않잖아요. 맨날 짜지. 어떻게 맨날 짜요, 짜기. 3일만, 딱 3일만 슬퍼하던 슬퍼했어. 아니야, 나는 3일도 안 슬퍼하고 그때는 별로 안 근데 슬퍼했을 거예요. 그리워하긴 그리워해. 그렇지, 보고 싶기는 해요, 보고 싶을 뿐이지, 나는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모습이 생생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저희가 가보세요. 경로당.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 많아요. 그건 그 할머니하고는 틀리지. 우리 무도장에도 할머니들 할머니지. 많던데, 아이, 무도장에도. 나 그런 거 싫어. 광화문 가도 많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교회 댕기는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싫다. 교회 댕기는 입장이 내가 아니라도 동성애는 싫다 이거죠. 근데 진짜 아까 전에 그, 진짜로 박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인기 얻기 위해서 했다고? 그만 이제 그만. 아니, 진짜 그랬어요? 아이, 그만해요. 와, 실망이다, 진짜. 딱 그만. 거기에 비하면 이명박 시장님은 쇼를 안 했어, 그쵸? 이명박 시장님 잘한 거뭐 있어요? 이게 봐요. 나 몰라요. 눈 감고 귀가 귀 닫았어요, 이미. 어? 뭐 저기 신봉사입니까? 왜눈 감고 나 지켜? 신봉사야. 베토벤이에요? 왜? 나는 베토벤 언니예요. 그럼 다음에 또 민성을 지지할 겁니까? 민주당은 지지 안 해요. 지지하면 우리 집못 들어옵니다. 에? 지지하면 우리 집못 들어와요. 더군다나 종교인이 말이야, 민성을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종교 안 한다고. 다음에 자유한국당 몰빵 하자고요, 사모님. 아시겠죠? 자유한국당도 그럼 무슨 당이에요? 뭐 정의당 뭐바 없어. 뭐뭐나뭐 어? 정의당도 아니고 보수를 개 바른 미래당 하실 거예요? 다 싫어. 보수를 개 바른 미래당 그거 할 거예요? 뭐 아니에요. 바른 정당 뭐 이런 거할 거예요? 개 아니에요. 바른 정당? 네? 나한테 바른정당도 올바르지 정의당은 않다고 생각해. 정의당도 별로 올바르지 않다. 정의당 애들이 알죠? 근데 나잘 모르겠어요. 정의당 요즘은 애들이 귀 닫고 살아서 몰라요. 베토벤입니까? 귀 닫고 살게? 예, 나 네, 베토벤 언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전화 왔어요.